IPO 절차를 밟고 있는 원스토어가 오늘 기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계열사 SK쉴더스의 상장 철회로 원스토어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공모주 고평가 논란 속에서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혜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인 토종 엠마켓 사업자 원스토어의 기업 설명회장. 최근 SK쉴더스가 IPO 철회를 결정한 만큼 원스토어 완주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스토어는 M유통과 종합 스토리 콘텐츠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희망 공모가 밴드는 34,300원에서 41,700원. 시장에서는 고평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선 미래 성장이나 주가 상승 여력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국내에서 저희랑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사업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30에서 40% 할인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이 PSR이 저희가 4.3에서 5.2배 정도인데 이 정도면 글로벌리 봤을 때도 그렇고 그 밸류 자체가 높다고 저희가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실제 원스토어는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애플을 앞서기도 했습니다. 다만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는 여전히 구글과 애플의 영향력이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회사 측은 전 세계적인 반독점 규제 기조 등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원스토어의 성장이 보다 가속화할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원스토어는 또 게임 중심의 앱마켓 영향력을 넓히는 것은 물론이고 웹툰, 웹소설 등 IP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 콘텐츠 사업에도 열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스토리 콘텐츠 사업에 있어서 성장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IP 유통 사업으로의 확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희 회사는 약 800여 편의 그 스토리 IP를 확보했습니다. 향후에도 매년 3, 400편의 IP를 추가할 예정이어서 2024년이 되면 약 3천여 편의 IP를 갖게 되는 아울러 다양한 플랫폼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해외 시장도 적극 개척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원스토어는 공모가를 확정한 뒤 오는 12일, 13일 일반 공모주 청약을 진행합니다. 차별화한 경쟁력으로 정체된 IPO 시장의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이혜라입니다.